자, 그러면 어떻게 고양이의 움직임을 이렇게 우리가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의 점을 찍어주는 이런 방식에서 조금 더 좋은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복습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블럭들 안에서 뭔가 반복되는 것이 있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가 반복되나요? 자, 무엇무엇 좌표를 40만큼 바꾸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밑금을 치고 있는, 자, 이 부분은 밑에 보시면 반복되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이곳은 반복되지 않고 각각의 블록마다 서로 다른 값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자, 반복되는 부분과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자, 한꺼번에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반복부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나요? 자연스럽게 제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에 있는 무슨 무슨 반복하기 시리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런 반복하기라고 적혀 있는 이것을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무한히 반복하는 것보다는 몇 번만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좀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10번 반복하기는 10번만 반복하는 이 블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이 블럭 y좌표를 얼마만큼 바꾸기라는 저것을 가져와서 이 반복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y의 값을 10만큼 바꾸기를 10번 실행했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으로 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100만큼 이동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좌표를 얼마만큼 바꾸기라고 하는 이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10번 반복하기를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 자, 고양이는 여기다가 놓고, 제가 실행을 해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조금 더 괜찮은 점프가 됐지만 여전히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점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자연스러운 점프를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만드는 방법이 더 단순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다시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반복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남냐면, 여기에 보시면 40, 20, 10, 마이너스 20, 40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의 값은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변경돼요. 자, 변이 나왔어요. 변. 바뀐다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바뀐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떠오르면 되냐면, 자, 변수를 떠오르셔야 됩니다. 변수는 데이터에 있고, 우리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거 삭제를 하고, 자, 우리는 y축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지금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y속도란 이름의 변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y속도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현재 y속도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y속도라고 하는 이 변수를 여기다가 착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y속도를
y좌표를 y속도만큼 바꾸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y속도라는 변수의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정한, 여러분이 지정한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y의 속도를 우리가 40, 20, 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예,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블럭을 손대지 않고 고양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반복문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이 무한 반복하기를 실행하면 자, y의 속도를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값으로 정할 거냐면 자, 40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40.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면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y 속도의 값에서 마이너스 20을 빼줄 거예요. 왜냐? 자, 여기 있는 값은 40입니다. 40에서 마이너스 20을 하면 20이 돼요. 20에서 마이너스 20을 하면 0이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20을 하면 마이너스 20, 거기서 마이너스 20을 하면 마이너스 4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이 40의 값을 반복적 40의 값에서 반복적으로 마이너스 20을 하게 되면 이 코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블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y 속도를 마이너스 20만큼 바꾸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실행시키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제어해서 1초 기다리기를 가져오고요. 여기서 이거를 0.1초 정도로 지정을 한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면 여기 있는 y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제가 클릭할 테니까 y 속도의 변경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세요. 자, 이렇게 너무 빨랐나요? 자,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40이 처음 됐을 거고 무한 반복하면서 마이너스 20을 계속해서 빼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y좌표를 y속도만큼 바꾸기라는 블럭을 이 무한반복하기 안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제일 먼저 y의 속도는 40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무한반복하기가 실행되면 여기의 값은 뭐가 되나요? 40이 됩니다. 그럼 y좌표를 40만큼 바꾸면 고양이가 요만큼 뛰겠죠? 40입니다. 그리고 y속도를 마이너스 20만큼 바꾸면 40에서 마이너스 20이니까 20이 되겠죠. 그리고 0.1초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될 때는 여기의 값이 40에서 20을 뺐으니까 20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점프할 때는 요만큼 점프를 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온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추락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얘를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고양이가 점프를 떴다가 떨어지는데 이 바닥보다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이게 계속 실행되면서 마이너스 4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 떨어지는 값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 여기서 한 덩어리 끊고 자,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